오늘까지도 검색어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름은 바로 정현 선수입니다. 경기를 직접 지켜본 호주 교민들은 그 감동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호주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철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목사님, 현지에서도 정현 선수 인기 대단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곳 호주 현지에서 반응은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티셔츠를 입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그때 모습처럼 정현 선수의 4강전을 응원하기 위해 호주 전역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응원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발바닥 부상으로 인해 테이핑을 교체하기 위해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하면서까지 후원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양발 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피멍까지 든 상태에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호주 한인 교민 사회에서의 반응은 한국 테니스의 새로운 역사는 4강에 아쉽게 부상으로 인하여 멈추긴 했지만 이날의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 코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보여준 정현 선수의 진솔한 모습에서도 칭찬이 이어졌고요. 네. 더더욱 감동적인 순간은 코트에서 한국식 큰절을 하는 모습과 한국어로 인사말을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메이저 대회에서 세계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하나도 기죽지 않고 경기를 했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호주 국민들에게 테니스 경기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는 이곳 호주 사람들한테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호주 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개최되는 정기적인 스포츠 관련 행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대형 이벤트로 꼽히고요. 네. 특히 호주의 휴가 시즌에 개최하는지라 가족 단위 휴가로 이쪽으로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렇군요. 관광객들의 필수 체크 코스로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멜번 파크의 최신식 시설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설계, 강가에 위치해 있어서 경치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멜번 파크의 메인 코트인 로드 레이버 아레나와 하이센스 아레나는 우천이나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개폐식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주 사람들에게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테니스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네, 호주 오픈 대회는 저희 한국 기업 기아 자동차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호주 오픈 대회 공식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곳 호주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번 정현 선수의 4강 진출로 인하여 한국의 이상이 더욱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며 기독교계도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준비하는 등 스포츠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도 만들어지길 기대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호주에서도 저희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태권도를 비롯 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족구, 풋살 종목으로 이 대회를 준비해서 복음의 전도, 선교 등에 활발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곳 호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룬 이곳에 교회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 호주라는 다민족 사회 속에서 복음 선교와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저희 한국 청년 대상들을 위한 복음 전도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연 선수 신드롬으로 호주 교민 사회 고무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호주의 스포츠 선교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